8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자음, 타, 나, 그리고 받침, 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음, 타는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됩니다. 그 뒤에 오는 모음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모음의 음량을 같이 보기로 합시다. 모음에서 양성 모음은 아, 오, 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배울 타행에서는 여섯 번째 모음하고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섯 개의 모음하고 타만 결합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으하고 우는 음성 모음. 그럼 이는 뭐죠? 이는 중성이죠. 그런데 앞에 타가 왔을 때는 타가 양성으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양성으로 된 타는 뒤에는 아, 이, 오가 오고 타가 음성일 때는 뒤에 으하고 우가 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같이 봅시다. 양성일 때는 머리에서 좀 삐뚤게 써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원 그려줍니다. 돌아와서 아래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원 그려주고 아래로. 자, 이것은 손글씨인데요. 인쇄체는 복숭아처럼 이렇게. 하지만 둘이는 다 같은 글자라는 것. 다음은 가운데 쓰기. 옆으로 45도 되게 끝에서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동그라미 돌아와서 아래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양성일 때는 옆으로 썼죠? 삐뚤게. 하지만 음성일 때는 아래로 수직되게. 다음은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다음은 가운데 쓰기. 쭉 뻗었다가 그대로 돌아와서 시계 바늘 돌듯이 이렇게. 다시 쭉 뻗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봅시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는 쭉 뻗어서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런데 펜을 끊어서 여기에서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돌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계 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자, 다음은 아트 보겠습니다. 아트는 오 하고 아에 결합한 게 아트. 다시 아트. 다음은 꼬리 쓰기. 자, 여기에서 아니까 꼬리도 아 형태처럼 쓰면 되겠죠. 다시. 자, 다음은 음절들을 같이 쓰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 타는 양성이죠. 그래서 좀 삐뚤게. 다음 돌아와서 반원. 아, 타. 다음은 머리 쓰기. 타, 가운데 쓰기. 쭉 뻗어서 끝에서 시계 바늘 반대 방향으로. 타, 다음은 꼬리 쓰기. 다음은 트, 음성이죠. 그래서 첫 획은 옆으로 쓰지 않고
수직되게. 트. 다음은 머리쓰기. 트. 가운데 쓰기. 쭉 뻗었다가 돌아와서 시계 바늘 도는 방향. 다음은 꼬리 쓰기. 쭉 뻗었다가 그대로 돌아와서 시계 바늘 방향. 트. 다음은 T. 양성이죠? 그래서 좀 삐뚤게. 반원. 쓰고, 이. 머리 쓰기. 티. 꼬리 쓰기. 다음은 토. 양성이죠. 그래서 역시 좀 삐뚤게 돌아와서 반환. 토. 머리 쓰기. 쭉 뻗어서 끝에서 시계 바늘 반대 방향. 쭉 뻗어서 끝에서 시계 바늘 반대 방향. 다음은 투 음성이죠. 그래서 수직되게 쭉 돌아와서 머리 쓰기. 쭉 뻗었다가 약간 돌아와서 시계 바늘 도는 방향. 꼬리 쓰기. 쭉 뻗었다가 약간 돌아와서 시계 바늘 도는 방향. 자, 그럼 다음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타에다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어디에 찍느냐? 여기에다. 나. 머리에는 여기에다 찍어줘야 합니다. 아 옆에다 찍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다. 그러면 가운데하고 꼬리에서는 동그라미와 수평되게 여기에다 찍어줍니다. 역시 여기에다 찍어주면 안 됩니다. 수평되게 여기. 드. 드. 여기에다 찍으면 안 되죠? 수평되게 드. 수평. 드. 다음은 여기. 디. 디. 수평되게 디. 수평. 디. 다음은 노. 도, 수평, 도, 수평, 도. 다음은 수평되게 두, 두, 수평되게 두, 수평, 두. 자, 그리고 만주 문헌을 보다가 가끔씩 이런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읽죠? 윗부분은 점이 없으니까 타. 아랫부분은 여섯 번째 모음 우죠. 자, 그런데 이것은 터로 읽지 않습니다. 누랑 발음이 같습니다. 누. 그래서 이것도 누로 읽어야 합니다. 누. 다음은 받침 아트 형태를 같이 써봅시다. 아트. 아. 받침. 아트. 다음은 으트. 으트. 다시 써볼게요. 으트. 다음은 이트. 오트. 우트. 점. 다음은 엇.
다음 낱말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가 아 받침 암. 그래서 암. 여기는 양성이죠? 타. 여기가 뭐죠? 받침 이응이죠? 그래서 탕. 다음은 어가죠. 어가. 그래서 암탕아. 암탕아. 재미있는, 맛있는. 다음은 양성에다 점. 그래서 나. 다음은 받침 대음. 그래서 납. 다음은 스, 우, 은. 납순. 납순. 소금. 다음은 음성에다 점. 그래서 느. 다음은 우, 느우. 남동생. 다음은 음성에다 점. 그래서 누. 아래가 뭐죠? 모음 뒤에 오는 이. 변형이죠? 두 번. 그래서 누이. 아래는 받침 니은. 그래서 누인. 누인. 숫자 넷. 다음은 음성에다 점. 그래서 느. 르. 이것은 음성에다 점이죠. 그래서 기. 느르기. 느르기. 동쪽. 다음은 위로 갔으니까 라. 아래는 받침 비읍 랍. 나갔죠? 그래서 음성에다 점. 누 랍두. 많은. 다음은 음성에다 점. 그래서 누. 여기는 카. 도카. 성문 또는 대문. 다음은 음성이죠. 그래서 투 아래로. 그래서 머 받침 니은. 그래서 투맨. 숫자 만. 다음은 아래로 봤으니까 무. 이것은 받침 아크. 그래서 묵. 음성이죠. 점. 느 꼬리는 니은. 묵든. 흥성하다. 다음은 허. 양성이죠. 터하고 받침 니은. 허톤. 그래서 묵든 허톤. 도시 이름 성경. 지금의 신양. 다음은 점이 있죠. 그래서 뻣. 받침 아트. 뻣. 여기는 흐. 뻣. 흐. 발. 다리. 다음은 음성에다 점. 그래서 느 받침 트흐 뜻흐 깃털. 다음은 음성이죠. 그래서 투 받침 트 투트 투 투트 투.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투투로 읽어야 합니다. 투투 그런.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암탕아. 암탕아. 납순. 납순. 더우. 더우. 누인. 누인. 드르기. 랍두. 랍두. 누 카. 누카. 투 먼. 투먼. 묵든. 호 토은. 묵든 허, 톤. 뻣, 흐, 뻣, 흐. 뜻, 흐, 뜻, 흐. 툿, 투, 투. 다음은 낱말들을 같이 써봅시다. 먼저, 나. 단, 일곱, 숫자 일곱.
다음 몸아나나 양성이죠? 이렇게. 그리고 참나 받침 니은 나난 다시 수습하겠습니다. 나, 난. 다음은 머, 느리, 바다. 머, 드, 음성이죠? 그리고 참, 드, 리, 머, 드리. 다시. 무, 드, 리. 무, 드, 리. 다음은 사, 티. 암수할 때 숫검. 사, 티는 양성이죠. 사티 다시 사티 다음은 도보리 저녁할 때밤또 양성 그리고 점 리 다시 도보 리 도보 리 다음은 은누리 실령 자, 이랬으면 안 되죠? 틀렸죠? 은은 그냥 아래로 다음은 받침 니은 은누 음성 그리고 점 음성 점누리 은두리 다시 은 다음은 타스 하범 호랑이 타 양성이죠 타 타스 하 다시 타스 하 타스 하 다음은 으둔 바람 으두 음성 그리고 점 누, 받침, 니은, 으둔, 다시, 으둔, 다음은, 토시, 의사, 받침, 아크, 양성으로 써야 되죠? 점점 두 개. 토 양성이죠. 시 옥토시 다시 옥토
다음은 우, 두, 몇, 얼마. 우, 두, 음성, 점. 우, 두, 다시. 우, 두, 우, 두. 다음은 빛, 흐, 책. 빛, 흐, 빛, 흐. 다시 빛, 흐, 비트, 흐. 다음은 부트, 하, 수렵, 어렵. 부, 트, 하, 부트, 하. 다시 부트, 하. 부트, 하. 다음은 웃, 투, 이런, 이처럼. 우, 받침, 트. 투, 음성이죠. 쭉 뻗어서 돌아왔다가 시계 바늘 방향. 웃, 투,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 단, 나단. 무, 드, 리, 무드리. 사, 티, 사티. 노, 보, 리, 노보리. 은, 두, 리, 은두리. 타스하, 타스하. 으둔, 으둔. 옥, 토, 시, 옥, 토, 시. 우, 두, 우두. 비트, 흐, 비트, 흐. 부트하, 부트하. 우트투, 우트.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